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열악한 경기 북부의 경제산업 기반으로 인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남북부 소득 격차 등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와 북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북부 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부 지역은 잘 알고 있는 2022년 8월 기준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면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 총 192개로 남부지역은 139개, 북부지역은 겨우 53개이며 산업단지 지정 면적을 비교해보면 남부지역이 92.8%, 북부지역이 7.2%로 산업단지와 수, 규모에서 남북 간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성 지도를 보시면 북부 지역의 질서 없는 난개발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지역 내 총 생산액 중 남부 지역이 82.7%에 달했으나 북부 지역의 총 생산액은 17.3%에 불과하며 산업단지 수, 규모, 질 등의 차이가 경기 남북 간의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향후 산업단지 경쟁력의 차이로 인한 경기 남북부의 도민의 소득 격차는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도민 간의 갈등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습니다. 북부 지역의 각종 규제와 함께 낮은 인프라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 경기도의 차원의 관심과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2003년 파주 LCD 산업단지 유치 당시에 경기 북부는 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이 지금보다 더 심각했지만 경기 북부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여는 지정학적 여건과 인천공항, 인천항만과 근접해 있다는 지리적 장점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으로 정당을 초월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단기간 내에 거대 프로젝트인 파주 LCD 산업단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께서도 균형발전을 경기도의 5대 비전으로 꼽았을 만큼 경기 남북 간의 산업 불균형 발전을 강조하였으며 경기 동북부 지역개발에 주력하겠다는 개발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기업 유치와 산업 경쟁력은 생활이 걸린 중요한 사항임에도 현재 도의 정책과 집행부의 행정에는 경기 북부 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전혀 관심과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양주시는 은남 일반 산업단지가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 북부 신성장 산업벨트 전략 구상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도적인 기업 유치에 전방위적인 노력과 함께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경기도의 입주 협약을 추진 건의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양주 은남 산업단지 사업 승인 및 입주 수요 검증 시 도에서 인정한 입주 의향 기업이라 할지라도 입주 협약은 타 기업과의 형평성을 드는 등 특혜 시비 우려로 인해 추첨 입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북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도는 평택 고덕 일반 산업단지, 광교 신도시 테크노밸리, 안성 제1반 산업단지, 화성 전국 해양 일반 산업단지 등 남부 지역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 입주 협약을 추진했음에도 양주시에서 요청한 기업에 대해 입주 협약을 추진하는 것을 특혜로 보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이자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경기도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 추진, 관리하거나 적극적으로 북부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한다면 얼마든지 북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남북 간의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향후 경기 북부 내 산업단지 경쟁력 있도록 인프라, 공공시설, 조성, 인허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조성 유도하고 북부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기 북부가 경기도 신성장 동력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당부해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